자, 반갑습니다.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아주 귀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부동산 주치의 재개발 전문가로 요새 뭐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신 투미 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부동산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미TV가 최근에 구독자 10만 명도 찍었는데 저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미TV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미TV 제가 초창기부터 봤는데 구독자 10만 너무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많은데 저희끼리 얘기를 할때 제일 잘생긴 분 뽑으면 항상 앞쪽에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작으셔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 종목이 재개발이잖아요. 네. 재개발이 참 요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재개발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재개발이 항상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니잖아요. 요새 맞아요. 이렇게 재개발이 인기가 많게 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카일님이 맥을 제대로 짚으셨어요. 뭐냐면 재개발이 항상 인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재개발은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한 17년 전부터 부동산 이렇게 하면서 재개발도 투자하고 그렇게 해왔었었는데, 이게 재개발보다도 인기가 더 많았었던 상품이 바로 무엇이었냐? 분양권이었죠. 우리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세금적인 규제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분양권이 죽으면서 재개발이 확 뜨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분양권에 대한 규제들이 막다 들어가기 시작했죠. 취득세 중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초에 가장, 분양권의 규제들이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들어가고, 그러고보다 무엇보다도 청약 당첨되기 어렵고, 전매금지 다 걸어놓고, 이러니까 불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으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일반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게 규제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쪽으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뭐 사실 재개발 재건축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들은 있어도 지금 일반 부동산 투자하려도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재개발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에 많이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저는 재개발 투자를 사실은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재개발 투자해가지고 좀 고생하셨다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재개발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김재경 소장님이 투미 부동산에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안전하게 재개발 투자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재개발 투자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핵심이지만 사람들이 잘안 지키려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제가 매번 어느 영상에 가서도 강조드리는 게, 재개발은 좋았을 리인가 이후로 투자하라. 이 얘기를 정말 입이 막 닳도록 사람들한테 세뇌가 당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 생각했었을 때, 와,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 둘다 도정법에 의하여 가는 거고 절차가 99% 동일해요. 그런데 왜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만 오래 걸린다라는 악명이 높은가? 좋았을 리 민가까지가 진짜 10년, 15년, 20년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았을 리 민가라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해서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에서, 즉 관에서 구역 지정을 해줘야지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재개발 예정지다 막 바람들이 많이 불고 있는데 리스크가 정말 높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알면서 사람들이 안 지키는 이유가, 좋았을 리 민가 난 거는 비싸잖아 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 돈은 지불하는 게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항상 얘기하시는 게 보니까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투자를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되면은 이제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금액 대별로 투자처를 조금 나눠보면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소액이라 그러면 제 생각에 재개발 투자가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소액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가 재개발 투자할 때 소액이 되는 거죠? 일단 현실적으로만 얘기하면
지금 서울 진입하려고 하면 가장 저렴한 재개발 했을 때 떠오르는 데가 노원구 상기뉴턴인데 여기도 지금 4억 중반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4억 중반을 더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럼 서울 내에서는 안전한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소액이라고 해도 4억은 무조건 넘는다. 4억 중반도 이제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상계 2구역이 최근에 사업 시행가가 났거든요. 예. 4억 중반대 물건도 막, 막 걷어들이고 막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금액대별로 봤을 때 한 4억, 5억대가 소액인 거고 그 정도가 상계 뉴타운. 그렇죠. 그리고 한두 개 더 없을까요? 상계 뉴타운 말고는? 소액으로 가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괜찮다 얘기하는 게 장인 뉴타운의 장인 14구역이 아직도 5억 초반으로 돼요. 그러면 아까 상기 뉴타운도 4억 중반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하다 보면 4억 후반대로도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몇 천 더 써서 저는 장이 14구역으로 갈 것 같고요. 물론 속도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좋았을 인가 이후로는 좀 얘기하는 건데 근데 아니면 또 다른 선택지로 가는 게 지금 광명 뉴타운도 생각보다 많이 가요. 광명은 서울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준서울 입지고 그리고 이 준서울 입지에서도 광명 11구역이 최근에 바로 지금 촬영하는 날 바로 전날 13일에 관리처분 인가 났거든요. 이제 12구역만이 조금 그나마 싸게 움직일 수 있는데 25평 기준으로 5억 초중반 그렇게라도 12구역이 정말 입지 대비해서 딱 관리처분 인가 나면 전매 금지라서 그게 조금 타이밍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광명뉴타운의 관천 안에들도 지금 보면 멀리 있는 광명 1구역, 10구역 이런 데도 막 5억 초중반 들어가지고 광명 4구역 이런 데는 막 6억 뭐 이러니까 이게 서울 경기도 저렴하게 가려면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제 그 소액 투자는 지금 김재근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안전한 투자 중에 소액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다른 이제 재개발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소액 투자가 정말 소액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구역 지정도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훨씬 이제 금액이 싸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지는 않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하다는 얘기는 재개발을 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김재근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재개발에서도 관리 처분이 나면은 현재 법규에서는 사실 이제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관리 처분 나는 것들은 전매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업 승인이 일찍 났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2018년도 1월 24일이 기준인데 이 숫자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정확하게 재개발만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일이 기준입니다. 그게 그 전에 신청했다라고 하면 관측 이외에도 전매가 가능한데 지금 대부분은 다 전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금액을 지금 4, 5, 6억 정도 해서 말씀해 주신 게 상계 뉴타운, 장애 뉴타운, 강명 뉴타운 말씀해 주셨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신림 뉴타운이나 또 은평구 쪽도 있잖아요. 네. 그쪽도 그 정도 금액은 아닌가요? 아 이제 신림은 한강 이남에서 제일 저렴하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이게 저렴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죠. 아 벌써? 그렇죠. 왜냐면 지금 신림 1구역이 무허가도 투자 금액이 지금 6억 후반에서 막 7억대까지 올라가 있고요. 빌라 물건이다 라고 하면 지금 8억 중반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요. 뭔 신림이 뭐 7, 8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 한강 이남에서 제일 저렴하다 했잖아요. 노량진이니 뭐 영등포니 지금 다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미 한강 이남 쪽은 가격대들이 넘사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신림이 그나마 저렴한 거고 이제 은평구 쪽도 이제 재개발이 많죠. 대표적인 수색증산 뉴타운이 대장인데 여기는 은평구로 부르기에는 바로 맞은편이 상암이라서 탈은평구에 위치해 있고 이제 보통 은평구 재개발하면 가련, 대조, 불방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도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 이 5, 6억, 한 6억도 넘어가는 물건들도 있고 물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액이라는 느낌이랑은 거리가 이제 멀어지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서 나온 이제 그 재개발 지역들이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편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뭐 흑석, 노량진 이쪽으로 가면 이제 금액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넘사벽이. 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이제 한남 성수. 한남 성수가 나오는 거고요.